앞서서 릴렉세이션 메소드를 배웠는데, 그리고 오버 릴렉세이션 메소드도 배웠죠. 릴렉세이션 메소드, 기본적으로 릴렉세이션 메소드는 이 closed boundary condition이 주어졌을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결을 했던 것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2 디멘전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과 그 다음에 포아송 이퀘이션을 풀어봤죠. 근데 heat equation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heat equation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어떤 temperature를 구하고 싶을 때이 time derivative가 이 spatial gradient에 비례한다는 그런 equation이죠. 이때 initial value는 어떻게 주어지냐? t가 0일 때이 phi의 distribution, 그러니까 x의 함수 이 값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거기서 출발해서 얘가 타임 이볼루션을 해나가면서 파이가 계속 바뀌는 거를 보고자 하는 게 히트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시간 축에서 봐서는 얘는 오픈 바운더리예요.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릴렉세이션 메소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혀 릴렉스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이볼루션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방정식이죠. 근데 픽스드 포인트는 어디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라플라스 이퀘이션과 포아송 방정식은 이 스페이셜 코디네이트 XY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얘가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게 솔루션이지만 여기서 T는 계속 바뀝니다. 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가우스 사이델 방법 같은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히트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나? 이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개할 방법은 forward time centered space란 방법인데 이말 속에 구현할 수 있는 그 구현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time을 forward time forward difference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 이 space 쪽은 centered difference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이 spatial part, x에 대한 second derivative를 우리 세 개의 점을 사용해서 하는 그 center difference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CS 부분이고요. FT라는 거는 이 time derivative를 forward time 형태로 적고 오일러 방법으로 적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forward time으로 적고 오일러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적분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equation을 풀 equation을 적으면 이제 이렇게 time axis를 h 간격으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x axis를 a 간격으로 쪼갰을 때그 오일러 방법의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HF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F는 이제 스페이셜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T를 계속 타임 이볼루션을 이니셜 파이로부터 계속 이볼루션 시켜 나가면서 답을 보게 되는 게 바로 FTCS 방법입니다. 자, 다음 예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이런 one dimensional 그 heat transfer 문제인데 한쪽 끝을 길이가 something이고 한쪽 끝을 50도로 놓고요. 다른 쪽 끝을 0도로 놨어요. 그리고 initially 이 중간은 전부 20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time evolution 시키면 이제 heat equation에 따라서 온도가 재분포되겠죠. 그죠? 아마 끝에는 50도에서 0도까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될 거예요. 그걸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eat equation을 이제 final, FTCS 방법으로 다시 적었고요. 얘를 초기 솔루션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템퍼러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타임 슬롯을 정해서 타임 스냅샷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찍어 볼 거예요. 0.01초, 0.1초, 0.4초, 1초, 10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하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L은 길이가 되겠고, 뭐 D는 thermal diffusivity. 이거는 이제 heat equation의 파라미터가 되고, N은 이제 그리드 개수입니다. 그리드를 101개를 만들 건데, 여기서 간격이 100개가 나오겠죠. 100개를 원래 길이로 나누면 이제 그리드 스페이싱이 나올 거고요. 그게 여기 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타임 스텝은 10의 마이너스 4승씩 이제 인테그레이트를 오일러 방법으로 인테그레이트를 할 거고, 입실로는 이 타임 슬롯을 그 타임 스냅샷을 찍을 때 실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X가 L일 때, 타임 0일 때, 그때 이제 이니셜 템퍼러처가 0, 그 다음에 중간은 다 20도, 그 다음에 이 X가 0일 때 이때는 50도 그걸 놓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임 스냅샷들을 지정을 하고, 이 엔드, 타임 엔드, 어디서 시뮬레이션 끝낼 것이냐, T5에서 좀 넘으면 끝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풀 코드는 여러분이 이 마크 뉴만 교수님의 웹사이트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대략. 그래서 템퍼처 그리드를 n 플러스 1로 쪼갰고요. 그러니까 공간적 좌표를 말하는 거죠. X축을 0에서 L까지 이 A만큼 등분을 했으니까 그게 n 플러스 1 등분이었죠. 이제 그 각각의 점에서 템퍼처를 담고 있는 그런 어레이가 될 테고, 그때 이제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 0에서는 하이 템퍼러처, X가 0일 때 그때가 50도, 끝에가 0도, 그 다음에 중간은 다 미드 20도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자, 이게 바로 C는 이 적절한 파라미터 요 앞에 붙어 있는 요거고요. T는 0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게 오일러 방법으로 적분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어레이를 TP로 담고요. TP로 담았고, 그 T하고 TP를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계속 전진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로 TP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타임 스텝에서는 그 TP가 파이가 되고, 또 다음 그 파일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TP에 0하고 N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터레이션을 끝점은 포함 안 시키고 갈 거예요. 왜냐? 끝점은 항상 고정이거든요. 이 50도하고 0도는 항상 고정이에요. 여기서. 근데 중간에 온도만 변하는 겁니다. 20도에서. 그래서 그두 개의 끝점을 고정을 하고, 이터레이션에서 그 끝점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n-1까지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일러 방법으로 적분을 한 다음에 수합을 해가지고 어레이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타임을 전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t가 우리가 원한 시간에 도달을 했으면 그림을 그려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실행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한번 보죠.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동작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구현을 한 거고요. 똑같은 코드입니다. 실행을 하면, 뭐, 10의 4승일 때 약간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대체로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나왔죠? 그죠? 자, 이러한 그림들이 잘 나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리니어하게 분포를 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파라메터가 H예요. 타임 스텝.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오일러 이퀘이션이니까 T가 작은 게, H가 작은 게 좋긴 할 텐데, 한번 0.01로 타임 스텝을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단박에 에러가 나고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그죠? 도대체 H를 올렸을 때 이게 뭐 조금 어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 오버플로우도 나오고요. 오버플로우가 나왔다는 거는 무한대로 뭔가 발산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 그게 사실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자, 이걸 다시 돌려놓고 10에 한 4서 우리가 다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소위 푼 노이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보면 되는데, 뭐 이걸 프리 트랜스폼을 해보잔 그런 뜻이에요. 이게 T 방향으로는 웨이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놀랍게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 트라이얼 솔루션, 파이의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놓고 이제 넣어서 비교를 해보면 익스포넨셜 IKX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이스하게 이 사인 제곱 형태로 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묶여서 이퀘이션이 맨 마지막 줄처럼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제 감이 오겠죠. 이 t 플러스 마이너스 h와 t에서 이 푸리의 컴포넌트의 코에피션트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퀘이션이죠. 자, 만약에 이 앞에 개수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발산해버리겠죠. 그쵸?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1 빼기 something이니까 1보다 어떻게 커질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마이너스 2도 1보다 큰 거예요. 이게 앰플리튜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앰플리튜드가 1보다 크다면 얘가 계속 그 절대값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단 말은 언젠가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쵸? 해서 그 우리가 쓴 FTCS 이퀘이션이 수렴을 하려면, 어떤 값에 발산하지 않고 수렴을 하려면, 아니면 최소한 뭐 진동을 하려면 이게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앞에 게 절대값이. 근데 사인 제곱은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그때 H의 컨디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인 제곱을 1로 놓고 한번 살펴보면 이 H는 무조건 이 2D 오버 A제곱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그 히트 이퀘이션에 준 파라미터랑 비교를 해보면 이 값이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 돼요. 약. 해서 아까 우리가 트라이 했던 H 0.01, 10에 마이너스 2승은 이 H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발산을 한 겁니다. 해서 FTCS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H가 적절히 작지 않으면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H를 줄여가면서 봐야 됩니다.